1903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 우리 역사에서 이거 빠지면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당문조선까지. 요게 다른 말로 나타난 게 바로 홍익인간이다. 천국의 역사가 바로 홍익인간의 역사다. 천국이 뭐냐? 천국. 하늘의 뜻이잖아요. 하늘이 뜻은 바로 뭐냐? 하늘이 부합된 뜻. 그렇죠. 하늘이 뜻이 뭐냐?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이거 아닙니까? 다시 보면. 네. 인간 너 정체가 뭐냐? 하늘에서 왔다. 그겁니다. 천성을 깨달아라. 천성을 알아라. 그 다음에 천지 자연의 법을 따라라. 그 다음에 사회적 배치 내라. 세계의 도장인데 세계의 도장은 어디서 와서 찾아요? 이거는 다 나타나고 있어요. 청동거울 나타났죠? 청동방울 다 있어요? 청동금 다 있어. 우리 유물에 다 나타나. 그게 천구삼인이 증명이 되는 거야. 이는 증거물이란 뜻이야, 증거물. 물론 도형으로는 요렇게, 도형으로는 요렇게 할 수도 있어. 이 거울, 방울, 칼은 물건이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천구삼경.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천구경. 천재가 제사 지낼 때 방울을 들고 그렇죠. 해요. 양쪽에 방울 두 개. 그렇지. 거울 걸고, 방울 들고, 칼, 삼지창. 칼을 대신하는 게 이제 삼지창이래. 이 갈대가 세 개, 삼지창. 그 다음에 방울을 대신하는 게 또 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유추가 되면서. 천구삼인의 역사다. 우리 역사는 내건 천구삼인의 역사다. 마오시대 때는 천구고, 한국시대는 천구삼인의 역사다. 그때부터 쫙 내려와요. 당조선까지 천구삼인의 역사. 그래서 홍익인간 시대다.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북부요 후삼한 고구려신라백제 이게 맥은 이어져요. 맥은 홍익인간 또는 그 다른 말로 광명이시에 저기 요도 뭐죠? 요도 여치라는 거지. 유리와 고구려 때 무슨 여치라 그러는데? 광명이시에 광명이세나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나 같은 통하는다는 말이고 네. 그 다음에 박혁거세, 혁거세가 바로 그 말이고 세상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럼 맥은 이어져 오는데 삼화시대가 되면서 그때는 비파행동검이 아니고 당조선 말기 또는 삼화시대 때 후삼화이에요. 당문조선 시대가 삼화시대이기 때문에 지나마음 변화는 있었고 북부여 후삼화이 바로 남삼화인데 지금 대한민국 땅에 그게는 세영동검이 나타났다. 그래서 세영동검이 나타날 때는 이게 청동거울하고 청동거울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출토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왜 이거 이야기하냐면은 칼하고 거울하고 방울은 성격이 다르다. 거울하고 방울은 요게 신물.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좀 뭔가 오래된 역사책이 뭡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저는 부도지라고 봐요. 자, 천군은 거울, 방울, 칼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울, 방울, 칼을 다 안장하고 천자는 신을 모시지 못해 천지를 못 지내요. 천자는 저 지방왕은 그래서 칼만 하사받는 왕권 칼은 왕권이에요. 군사권 왕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룸으로 얼굴 하다 보면은 거울, 방울, 칼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칼만 나올 수 있어. 세 군데 다 나온 데는 천군이라. 천군. 천군이상. 즉 제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칼만 나온다? 아, 이 사람은 그냥 군장이구나. 그냥 왕이구나. 또는 부족장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저 춘천 중대에 가면은 지금 뭐 레고단지 말씀이 많은데 거기에 도끼가 있고 도끼.
도끼가 있어요, 도끼.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나왔어요. 이게 유물이 언제째 거냐? 요게 이제 인정이 되면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는데, 제가 추정하는데 서기 전 1000년경이에요. 서기 전 900년, 1000년 사이다. 또 도끼는 그때 뭐, 이 비파형 동검은 서기 전 한 700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춘천이 일본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일본 시조들. 일본이 처음에는 왜라 그랬어요? 왜? 야마토. 야마토 정부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백제가 망하고 나서 일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일본의 주척이 된 사람들 백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생기는데, 서기 전 970년경에 일본의 국조신, 천조대신, 그 다음에 723년에 언타부라 장군이에요. 천조대신은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그 다음에 667년에 여기에 협야후 배반명, 협야후 제후가 나와요. 제후는 장군이고, 자, 이 협야후 배반명은 은파부랍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이자, 차자. 자, 이 은파부랍이 공을 세웠어. 일본의 구마모토, 웅섬이라고 해요. 구마모토. 자, 봅시다. 웅섬. 응습이 뭐냐면은 곰, 수비, 미투라, 응습이 응습, 곰수, 곰수. 이걸 이제 구마모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난을 진압한 사람이 은파부랍이다. 그래서 당문조선에서 제후로 공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세습을 해.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배반명이 해발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 전 660년에 요 배반명의 막내 동생이 저기 반년이라고 있어. 이 반년이 나중에 신무가 돼. 신무 왕이 된다. 신무 천왕이라고 했죠. 신무 왕이 된다. 반년이가 바로 배반명의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여기 둘째 아들이고, 이 반년이 형제들을, 형제들이 다 물속에 빠져주고요. 일본 서기에 보면은 형제들이 다 물속에 병들어가 빠져죽는다니까. 왜냐면 형제들이 다 죽겠다는 소리에 빠져가면 지가 반영. 그래서 천황을 참칭한다. 천황을 참칭했다 나와요, 우리 기록에. 여 윗대 올라가면 소신고리가 나와. 서기 전 1173년 소신고리, 소해머리, 우수국. 요 우수국에 잔재가 춘천으로 내려. 춘천에 우수국이 있어요. 신라시대 때. 아, 신라시대 이전에. 우수국이 있어. 춘천은 우수국이라고 했어요. 맥국도 있고 우수국도 있어요. 그 맥국을 아마 이 사람들이 남한을 하면서 동쪽으로 동해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다시 춘천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뺏들었다. 이때쯤.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요 협야후. 요 전에는 도끼, 협야후가 됐을 때는 칼, 이렇게 됩니다. 비파형 동검이 도끼보다 위단 말이에요.
도끼는 그냥 추장이야. 우리로 보면 추장한테 준 거고 칼은 천자한테 준 거야. 천자. 이 후가 천자야. 천자. 자, 천자에는 천자는 천하왕입니다. 천하왕은 지방왕이란 뜻이에요. 지방의 왕. 여기에는 공부 백자남이 있어. 홍친 천하왕인데 이 중에서 요게 천자예요. 천공, 천우, 천배, 천도, 천남. 중앙조선에서 봉한 자작이라고 벼슬이에요. 천자. 요게 벼슬이라는 걸 입증하는 기록이 있어. 여시춘추에. 자비천자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발견 못했어요. 나만 발견. 벼슬로 봉이 돼가지고 천자다. 천자가 된 예수. 그리고 천자는, 천자는, 천자, 작, 민, 부, 모. 이위, 천하왕.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뭔 말이냐면, 천자는 백성의 부모야. 백성의 부모. 백성의 부모가 되어 천하왕이 된대. 천하. 그게 뭔 뜻이냐면, 천상은 관장 못해요. 천상이 뭐래요? 신을 숨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인간들만 다스려. 백성들만 다스려. 이 소리. 백성을 보호하는 게 임금의 할 일이라. 재청권은 누가 가진다고요? 요 위. 위의 단계. 천군. 천왕. 천재. 천재는 뭐 지금 하늘인가 똑같은데 인격성입니까? 요 분들만 하늘 천상을 다스린 저기 맞는 거예요. 요 밑으로는 그냥 땅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명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 그게 우리 이 한반도의 예, 위기 질서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홍공구주에 나와요. 홍공구주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상세히 해드릴 거예요. 홍공구주에. 홍공구주가 뭐냐? 홍공구주가 뭐냐면은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 전에 기자를 불렀어요. 은나라 기자. 은나라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니까 당조선으로 망명한 사람이거든. 기자를 초청해가지고 가르침을 달라고 했어요. 가르침 달라고 했는데 이제 기자가 뭐라 했냐. 옛날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본이라는 사람이 홍수를 못해가지고 순한테 체험당했어요. 근데 그 아들 우가 다시 하늘, 저, 홍수를, 치수를 맡았는데, 그때 하늘이 우에게 주셨다. 천, 네, 석, 우, 홍, 엄, 구, 주,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늘이 우에게 주셨다. 홍공구주. 홍공구주하고, 그 다음에 신친 자하고 그 다음에 이 폐 천국 왕위를 줬어요. 정권을 줘가지고 치수를 해라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치수에 성공해가지고 우가 나중에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왕이 돼. 역천자가 됐는데 이 신무도 지마포 천왕을 첩칭했기 때문에 역천자예요. 그걸 못 받았어. 은혜를 못 받았다. 우리 역사 쪽에, 역사에서 기록을 보면은 중국도 결국은 역천자가 왕이 됐어. 하나라는 왕조가 역천자에, 역천에서 왕조가 시작됐고, 일본도 서기전 660년에 저거 말로는 혁명이라고 그래요. 신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자기, 저것도 말로는 역천을 해서 천황을 참칭해서 자기들이 예, 나라가 여기서 내려갑니다. 방문조선이 말리기가 되니까 힘이 약해져서 직할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역사 쪽에서는 이제 반역자들이 빠져요. 너무 맞췄다. 잠깐, 잠깐 쉴게요. 잠깐 쉬는 동안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하세요. 천도 대신 이렇게 일본 사람 아니에요? 네? 천도 대신 일본 사람 아니냐? 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위조 따지고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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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인데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왜 일본에 왜 시조가 된 거예요? 왜 시조가 된 거죠? 천조 대신이 아마테라스, 일본말로는 아마테라스인데 천조 대신이 되기 전에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천조 대신이 천조 대신이라고 기록되기 전에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일영귀 이렇게 그 다음에 조 대일령기야. 원래 이름 어릴 때 이름은 대일령이. 한당 고기를 갖다가 빌려가가지고 저 남자를 접근해 간 거 아니? 그거는 일본어식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위작된 게 많아요. 제가 일본 쪽에서 우가야 51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7대, 5대, 51대 막 이렇게 나와요. 51대는 조작된 거예요. 1대는 이제 우리 뽑단 거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에 부합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해요. 천조 대신에 원래 이름은 대일령이야. 이게 뭐냐면 대체로 오를 읽어 이러면 하해죠. 헐, 해. 하이, 응? 하이. 령을 령이라고 발음 못해. 류. 이게 이제 하이 류. 자, 이자가 이렇게 역행 동하게입니다. 요하이류 요하이류 이렇게 돼요. 요하이류 요하이류라는 말이 일본 2세 신궁 천조 대신 신궁에 한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하이류 말이 이 대일령기가 어릴 적에는 그냥 어릴 적에는 존칭을 귀로 불러주고 그 후에 다시 대일령존이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신이 되니까 천조 대신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한글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주장하는 게 올해 제가 목표가 뭐냐? 강조선 시대 때 간토가 있었다. 그걸 제가 공인받으려고 지금 작품 중에 있어요. 풍수 지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풍수 지리가 뭡니까? 땅이랑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이야기 했으니까. 도선대사 아시죠? 도선대사. 도선대사가 서기 828년부터 827년부터 898년까지 72세를 살았었는데 이분이 풍수 대학자예요. 네, 대풍수 학자입니다. 한국 물형 풍수의 시조예요. 물형 풍수. 물형 풍수가 뭐냐면 산세를 사물을 했다가 비교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뭐 금괴포라 아니야. 옥녀봉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복호형 이게 많아요. 형제를 붙이고 또 아니라고 해요. 앉자. 여기 이제 옥녀봉이다. 그러면은 저 맞은편에는 안이라고 그래. 안산이라고 그래. 안자가 있습니다. 편안한지 안산 지붕 밑에 옥녀봉 또는 뭐뭐뭐형뭐뭐안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풍수를 사실 당조선 시대 때 이미 풍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풍수 신들이 살던 그리고 한우 할아버지 배달할 때 이미 풍수 질이 다 인구했다 돼 있어요. 당문조선 시대 때 서기전
서기전 1049년에 서효사라고 해서 서효사. 이게 이제 신지 비사인데 여기에 풍수가 담겨져 있어요. 풍수는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 서효사의 걸기가 고려시대 때 김위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뭐라 뭐라 하면서 이 한양을 남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갖고 서기 1100년에 1101년인가 그때 남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로 남쪽 서울로 서울이 개성이 이제 개경이고 평양이 서경이 이렇게 되는데 경주는 동경이고 자 도선대사가 대를 이어오면서 풍수를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돼 가지고 쭉 내려오는 오면서 책이 있어요. 박상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요 답상가 하나 들어봤죠. 답상가는 나도 갖고 있어요. 조선시대 내가 한 17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뒤에는 또 한문으로 한자로 해놨는데 답상기가 도선대사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기록된 책이 있는데 제가 다 시험해봤어요. 몇 군데인지 명량짜리가 1080개 1080개의 명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1970년대까지 이 1880개의 명당이 개경 이남으로 되어 있어요. 숭악 이남으로. 왜? 왜 그럴까요? 도선대사는 신라 사람이야. 그 위에는 뭐라고요? 그 위에는? 대동강 위에는 뭐라고요? 대진국 발해가 있었잖아. 도선대사가 개경 이남으로 탑사를 하면서 쭉 내려온 책이 탑상기라. 도선대사가 만약에 그 북쪽으로 갔었으면 또 기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형 송악 이 북으로는 없다니까. 거기는 대진국 땅이에요. 대진국이 언제부터냐면 668년부터 926년까지야. 926년에 그란한테 망했거든. 이때는 신라 위에 대동강의 이북에 대진국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각 도마다, 군마다 명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량이 쭉 다 세워놨어. 각 군, 거의 아마 군마다 하나 더, 군마다 이렇게 있어요. 다 명량짜리가. 그거를 다 세워보니까 1080개 뿐이에요. 그거를 쭉, 거기 안에 이제 도선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학대사도 있고 정도선도 있고 어? 또 기화라는 사람이 있어. 나홍선사도 있고. 나홍선사가 누군지 알죠? 선사는 나라보고 말없이 살다니 신진사 있잖아요. 나홍선사가 그 풍수 무학대사 도선대사 풍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나홍선사의 제자가 무학대사예요. 무학대사의 제자가 함흥대사고 기화라는 사람이에요. 그 저 이승경가 드라마 봤어요? 거기 보면은 무학대사가 저기 이승기하고 이야기할 때 기와야 술 한 뭐 술도 한 쪽 가져와라 이렇게 한 대사가 있어요. 그 기와가 한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대가 좀 명백하지 않아. 그 위에 나타난 사람이 남사고야. 근데 남사고는 누구한테서 전수 받았을까요? 모리궁중인데 어릴 적에 약 10살쯤 돼가지고 신성 또는 도인 뭐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누구냐 차별한데 소아담이 아니냐 처절한 건데 소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같아요. 소아담 성경도 소아담 그분은 또 풍수대가요. 여기 제가 풍수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기 홍영진결 응? 그 김누갑도 하죠. 엄청난 분인데 그 소아담의 제자가 이지암은 100% 맞아요. 토정 이지암은 맞아요. 100% 근데 남사고는 조금 명백하지 않아. 어릴 적에 신성이 천지인 세 가지 종류 책을 줬거든. 근데
아이 다른 공부를 하고 그냥 관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뺐다 붙다 그때 있는데 나중에 남사고가 저기 무슨 관상감 교수를 했었어요. 풍수개가예요. 남사고도 근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묘를 몇 군데로 옮겨다니면서 이장을 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명장을. 그래서 저희 비꼬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리 문순이도 나무에 떨어져 있잖아요. 고야 고야 남사고야 비룡산천 어디 두고 사사계지 웬 말이냐 이렇게 나와. 비룡산천 용이 하늘을 나는 용이 그런 형세에다가 장사 못 지내고 안 지내고 사사계지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꼴에다가 웬 말이냐 이 소리예요. 그런 비꼬는 노래가 이렇게 남사고는 그래서 대가 끊겼어요. 대가 자손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제자들이 또 맥을 이어가지고 쭉 내려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책이 대를 이어가면서 집게 아들한테 준 게 아니고 제자한테 주는 거예요. 전수 몰래 전수하는 조선시대 때 그렇게 갖고 두 명이 죽은 적이 있어. 저기 권력 때문에 명단짜리 내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 매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기록이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풍수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지리는 땅이다. 땅. 어디냐 이게 중국에 그 똑같은 땅이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저는 한 마리 많아요. 그 사람 30 근데 논쟁하는 건 좋은데 지적하면 안 돼. 자, 지금 한국을 한국 한 한은 전일 일자 광명이라 그래요. 광명이라는 것은 밝다는 뜻이고 전일은 전체 온전한 전체라는 뜻이고 온전한 전체. 온전한 전체가 뭐예요? 하늘의 온전한 전체, 우주 자체. 우주 자체는 전체이기 때문에 온전해. 일부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주 전체라고 보면 기구는 요만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사람이 또 사람 조그만하죠. 그죠? 야, 뭐 텅텅 비었어. 근데 엄청난 별들이 많잖아요. 우주. 연락에도 맞고 엄청 많아요. 그 전체가 다 전체다. 하늘이다. 라고 보면은, 그 지구는 요것보다 더 작죠. 하늘의 콩알이. 여기 또 사람은 또, 그러니까, 하늘은 무궁무진하다. 이때죠. 그게 이제 천구경에 나오는데, 하늘, 땅, 사람. 원래는 하나인데 나눠서 세 가지다.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늘로. 온이야. 그 온이 온 온전자자 온전하다. 한국 할 때는 광명도 맞고 한이라고 할 때 한 가지 하나라고 할 때 하늘 하나 이게 더 넓은 뜻이다. 그래서 한국이다. 만약에 나라 이름을 붙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말로는 한국이다. 요 한자는 역사적으로 요거는 조자예요. 진조? 조선한테 조자고 요거는 무슨 조자냐면 가죽 있잖아요. 가죽은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보위한다. 즉 조선을 보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삼한이라 그래. 조선을 보위하는 왕이 삼한이야. 비왕. 그 밑에 여러 제국들이 있네. 지난 마음 그는
그래서 이 한자가 지금 우리 한자를 그냥 큰 한자로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큰 한자가 아니고 보이한 한자야. 부도지에 보면 바로 나와요. 네. 하늘이라 하는 거는 보이의 뜻이 있는데 왕이라고도 안 해. 왜? 원래 왕은 구사근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한은 이 한이나 이 한은 구사근이 없어. 명령을 받아야만 돼. 원래는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만도 이제 군사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후기조선, 말기조선, 진조선, 다조선, 본조선, 조선으로 부른 때부터 군사권을 행사했어요. 그때 임금은 그냥 한이라 그러는데 한이라 그러는데도 군사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비난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한은 광경도 되고 즉 땅도 되고 임금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 한 사만이로 갈 때는 지난 마음 변한 땅도 되고 그의 귀에 있는 왕 임금을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은 왕이 아니고 조선은 지역 영역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은 넓은 뜻으로 자, 온전한 전체다 하나다 뒤로 처음에 한당국에 보면은 흑수백산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요. 흑수백산 지역이다 이게 뭐냐? 흑수백산 지역이다. 흑수 검은 물, 백산 흰산 이렇게 되는데. 밝은 산, 흰산. 요 지역에 내려왔다, 돼서 한인 할아버지가. 그래서 뭐, 설이 많아요. 흑수를 뭐, 흑룡강이라고 하고, 백산은 또 히말라야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동해왔다고. 그죠? 하빌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발카로. 대응하는 삼례 쪽 이렇게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흑룡강을 아무르강이요? 그렇죠 아무르강이죠. 여기에 아무르강이 원래는 흐물어강이에요. 흐물은 이 물이고 금물어가 흐물어가 되고 금물어나 흐물어나 똑같아. 나중에 이제 저기 당조선 시대 때 다른 통문자 이야기할 때 나올 거예요. 금이나 흙이나 똑같아. 원래 같은 말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금물어, 흐물어, 아무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흙수는 흙이고 그 다음에 백산은 백두산이고 근데 백두산 처음에는 백두산이라 안 했어. 백산이라 그러고 나중에 당군 할배가 태백산이라 한 거예요. 태백산 그 전에 태백산이 여기가 태백산이지 서안이 태백산 대다가라 시대 때 천산이고 다 천산이에요. 천산인데 땅으로 내려다 보냈어요. 한웅을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태백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산이 아니죠. 태백산이고. 그 다음에 당군 할배가 다시 요령금의 전쟁을 때문에 동쪽으로 가가지고 송환강 아사달 정착하고 태백산에다가 지친다 세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백산이 이제 태백산이 된 거예요. 여기 태백산이고 강원도 태백산이죠. 그거는 신라시대 때 박해꽃에가 남태백산이라고 있어요. 부도진 나와요. 남태백산. 강원도 태백산에 남태백산에 천재단이 있어요. 밖에 그 제가 처음에 시험 봅니다. 그러면 신라시대 때 북쪽에는 백두산이 바로 태백산이라 여기 남쪽이고 원래 태백산이라 했고 발해시대 때 대진국 때 이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또 장백산으로 또 이름이 다시 또 생기고 이렇게 돼요. 자, 백산은 흑수백산은 바로 한인 할아버지의 본토 중앙
이쪽이 돼. 이렇게 흘러. 반씩 흑수백산, 흑수백산 이렇게. 그다음 사비태백에다가 함흥을 내려다보내요. 사비태백. 자, 사비산이 여기 있어. 태백산이, 태백산이 여기 있고 사비산이 여기 있어. 사비태백. 여기서 천하 지방에다가 함흥을 내려다보내는데 여기가 돼, 여기가 돼 이렇게 된 거다. 그다음에 또 한마디가 더 있어요. 거마. 원래는 거막 삼이 태백입니다. 원래는 요게 거막이야. 요게 거막이 뭐라고요? 알타이. 알타이가 금이라고 했어요. 금산이라고 했어요. 금. 알타이 산맥이 금이라고 했어요. 거막 삼이 태백. 어디로 갈래? 했는데 여기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가서 평정한 겁니다. 그래서 태백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신실을 열고 나라를 세웁니다. 웅족을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동쪽으로 지구천왕이 동쪽으로 가요. 청구, 청구 산동반도 청구. 여기에 당군할배가 대신 섭정을 하던 나라가 당군국, 현재 신흥국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만주로 가는 역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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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후손들이 태백은 크게 발달, 삼일은 이 봉우리가 생긴지 모르겠어. 모르겠고. 금머리가 왜 흐르느냐? 그건 이제 음운 변화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전에 이야기 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손, 오른손으로. 이게 뭐죠? 참, 이렇게 손으로 붓을 쥐고 있죠. 그죠? 붓. 자,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가림투예요. 요거 가림투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 저기, 낱자를 뜯어보면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히읗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요거는 비읍자입니다. 요거는 우가 돼. 이렇게 돼. 붓. 붓은 뭐 하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죠. 자, 우리 한지가 언제 출현했을까요? 한지. 한지. 한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지가 언제 출현했냐? 서기 전 1400년경에 한지가 나왔어요. 체류는 그냥 모방한 거예요. 서기 200년경이니까. 한지가 이미 붓을 쓰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사마시대 때 유물에 붓이 나와. 그리고 반토도 나오고 제사 지낸 흔적으로. 아니 그럼 더 오래된 거잖아요. 가림투에 있는 거 보면.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실제로 있다니까. 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자, 이 붓이 나중에 요게 요 글자가 나중에 이렇게 변해. 시대가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요. 바로 위에 대중자를 붙이면 피자잖아.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붓이란 뜻이야, 원래는. 응? 왜? 여기 어떻게 빌로, 또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자,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요, 이거. 요게. 빌에 가까운 말이죠. 빌에, 빌. 또는 빌. 이게 어떻게 소리 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 필이래요, 필. 필자. 지금은 필.
말이 이거는 살아 있어요 아직 붙어. 그래서 이거는 훌이고 이거는 음이고 그래. 지금 중 여기 한자만은 한자 음독을 해오고 이거는 훌독이고 붙핀 이런 글자가 정신이 많아요. 제가 천부경 이야기할 때 다 하시는데 천부경 강의 안 들으셨죠? 네. 천부경이 만소리는 원래부터 만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가 글자가 만들어지면 또는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름이 붙여져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말이 생기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자, 배달하는 시대 때 이게 있었어. 이게 이제 산목이라고. 산목 계산하는 숫자가 나무에 새겨진 글자인데 여기 1이죠. 2고 3이고 4고 5고 요거 5로 표시했어. 6 한, 더하기 한 거야. 7 8 근데 요 10은 요 그런데 10을 요렇게도 쓰죠. 여기 옆으로 눕힌 거죠. 따져 보면 자 여기서 요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네. 여기에 각골문이 이렇게 나와요. 각골문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원래 또 이렇게, 요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여기 10이죠? 10이다가 위아래로. 2등분 한 거야. 10을 2등분 한 거라니까. 10을 2등분. 이미 나눔 세입이 있었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나눔이도 있었는데, 진짜. 아, 그럼요. 뺄셈도 있었다니까. 자, 여기 5자가 열을 2등분 한 걸로 이렇게 결자보면 변한 것이 불가해요. 자, 이것이 이렇게 변해요. 이게 뭐냐면 더스, 더스. 더스. 이게 나중에 다스가 돼요, 다스. 다섯. 그 다음에 다섯.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모양이 또 이렇게 변해. 나중에. 이렇게 변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돼. 다섯도. 글자 모양이 이렇게 변해. 그래서 다섯도 뭐라 이거 그래. 그 다음에 육. 아, 팔부터 먼저 할게요. 팔. 이 팔이. 옛날 팔이. 지금 팔 이렇게 쓰죠. 근데 옛날에 이게 각골문이 팔이야. 왜 팔을 팔이라고 할까요? 양쪽 팔? 왜 팔이냐면 여기 생략된대요. 몇 개예요? 손가락이 10개잖아요. 10개에서 이 막대기라 막대기. 빼기 2라 그래서 팔이 팔. 빼기도 있었고 조심. 팔인데 자 요게 비엽 비엽 또는 디귿이야. 비엽 디귿 밭. 물론 이제 밭이라고 했을 때 요게 같은 자음이기 때문에 비네요. 이제 자음 유야라고 이게 밭. 요게 빨. 그 다음에 펄. 요게 팔하고 폴로 바뀌는 제주도 말로 아직 폴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제 네, 표준어는 팔이라고. 요 팔, 발. 이 발음이 세종대왕 발음 남아있어. 발, 발. 네, 팔로 변하기 전에 음이 남아있으니까 발. 자, 왜 여덟이냐 여덟. 자, 요게 뭐예요? 요 열이죠. 네. 둘이죠. 열에서 둘을 들었다, 드러내다. 열, 덜, 열, 덜, 둘. 요게? 여덟. 열, 덧.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덜이 같기 때문에 열, 덧.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요게 떨어져요, 여덟. 변하는 거요. 자음이, 몸도, 몸은 쉽게 변하고, 자음도 변하는 거야. 의문 현상으로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여덟 팔이 되는 거야. 여덟 팔 지금에 또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어, 구. 구. 자, 구를. 결론이 뭐냐면은, 기초적인 한자 있잖아요. 한자는 우리말, 우리 글로 읽는 소리야. 그래프로 씌워 읽는 거. 칠. 칠을 한번 봅시다. 요 글자가 있었어요. 요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요게 뭐냐면은, 디귿. 요게 이. 요게 리얼. 이렇게 돼요. 디귿. 리얼. 요게 구개화 되면은 질. 개그화 되면은 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승인 전용. 요거는 1, 1이고, 이걸 거꾸로 세우면 9예요. 1부. 1부 7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가리토 글자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 왜 아홉 9를 9로, 아홉 9를 9로 읽냐, 이 말이요. 9 이렇게 쓰죠. 원래 글자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 열에서 1 뺀 거예요. 아니, 이 흔적이 남아있다니까. 돌려도 되네. 요거를, 이거 뭐예요, 이거? 바로 세워보세요. 그거잖아요, 이거. 구. 그거잖아요? 요게 변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변한다니까. 여기 흔적이 남아있어. 자, 이 아홉 구라. 근데 왜 아홉이냐, 이 말이에요, 아홉. 그럼 구는 맞는데, 구는 그대로 살아있죠? 요거예요, 요거. 요게 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읗이 나와. 아하, 아, 어하, 아하. 아하. 가리토로 갈 때. 요게 나중에 요거 붙으면 붙어요. 구가 있고, 아홉, 구. 여덟, 팔, 일곱, 칠. 그 다음에 여섯, 육. 여섯, 육. 그땐 또 무슨 시간인데. 여섯, 육도 뺄 셈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팔이잖아요. 팔 생겨야 생겨야 빼야 빼. 요게 요렇게 변해. 나중에. 요렇게 변해. 요 자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6이죠. 6. 그죠? 지금 발음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 읽어. 열어. 여. 스. 여스. 여사. 여스. 나중에 붙으면 여섯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명이 이렇게 변한 것이 부과가 돼. 자, 그러면 산은 뭐냐, 산. 산은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쓰는데, 아, 요게 있어, 각발문에. 요게 있다니까? 사잖아요, 사. 사. 가리토 읽으면. 요게 뭐냐, 이게. 요게 바로, 요거란. 네모, 네. 핵이 네 개야. 요거를 쓰는 순서를 달리하면, 요게 뭐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잖아. 요게 너야, 너.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고. 넉사가 되고. 넉사. 넉사가 되고. 이게 넉사야, 넉사. 서는 순서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 그래서 한 글자를 딱 지칭하는 거예요. 사자를, 이 사자를. 사자를 읽어. 근데 요게 그냥 통째로 읽으면 마가 돼요. 마가 어디 남아있어? 어디 남아있어요? 마, 한글, 전 힘내잖아. 마가 숫자에 남아있다니까. 우리말 숫자에. 숫자요? 네 개라는 뜻으로 남아있다니까. 마흔. 마흔. 마흔 남아있다니까. 이게 네. 그럼 이 한은 뭐예요? 한? 한은 무슨 뜻일까요? 왜 마한? 마한이라 할까? 한은 다시. 그렇죠. 다시 시작을 한이야. 다시 시작을 한. 우리가 1 했다가 다음에 10으로 다시 가는 거구나. 응. 1. 마흔. 10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11. 다시 20. 20. 20. 아. 30. 네. 40. 이렇게 돼요. 아, 그럼 한이 남아있다 했는데, 진짜 남아있나 봅시다. 20을 내가 아직 못 찾았어. 아, 이게 어디서 왔는가 아직 못 찾았어. 있는 대상이. 근데 서른. 서른이라 하잖아. 요거는 원래 말이 설한이야.
이 설한이 뭐냐? 서한이야.